폭발도 파포. 어 그러네. 오픈. 왜 빨로 파보지? 이유가 뭐지? 오 석궁 석궁 석궁. 알바레스트 가자. 별로 그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은 무기지만 일단 가지고 가봅시다. 연구실이 야경되므로 실험 중인 마법의 별거 없잖아 이거. 나 뭐 폭발하거나 그럴 줄 알았더니. 야 이거 되게 구린데? 이거 하나 얻으려고 이 짓거리를 한 거야? 이걸 동료한테 어떻게 주지? 일단 빨리 스킬 같은 거를 익숙해져야겠다. 으라차! 아, 빨리 열어, 이거, 임마. 이 도적 새끼야. 추격하고, 띄우고, 죽었네? 가자. 일단 하나 처먹처먹 하고 도적 오픈. 엄마야. 오케이 먹을 일단 다 먹고 야 힘내장 아마존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놨지? 어, 바바리안 아니냐 이거? 띄우고 한 번 더 찍고 회피하고 어 일단 얘들 다 잡고 부활을 시키든지 말든지 해보자. 공중에 떠다니는 애라 충격파가 소용이 없네. 아 이게 벌집이구나. 아니 야 잠깐만 죽으면 안 되는데. 아이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야 동료 어디 갔어? 이거 어떻게 살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살려? 못 살려? 아 컨티뉴 시간이 지나가면 살릴 수가 없구나. 잘 됐어 남캐 맘에 안 들었는데.
자, 모든 건 계획대로. 자, 이제. 저희 멍청한 새끼 저거, 누적 새끼 저거. 와, 독 걸렸는데? 10% 확률로 빈혈에 걸린다면서. 야, 나는 왜 10% 확률을 이렇게 안 걸리냐? 계속 이렇게 맵을 훑어야 되는구만. 자, 띄우고 한 번 더 스턴. 보스다. 어휴, 야, 뭐가 이렇게 세? 아휴, 빨리 사과 먹어. 사과. 와, 맙소사. 저, 한 마리 더 나왔어. 야, 잠깐만. 와, 이거 어떻게 되지? 와, 아우, 야야야, 너 살려야 돼. 야, 어떻게 살려? 야, 어떻게 살려? 그렇지. 저 못 살리면 희망이 없어. 굴러. 아니, 차땜. 와, 큰일 났다. 잘한다, 우리 엘프. 잘한다. 옌병을 큰일 났다. 아, 나 어떡해. 아이, 없단 말이야, 아무것도. 튀어. 와, 이 큰일 났는데? 쟤 거의 피가 안 나는데? 아, 이건 거의 회피용으로 쓰는 거지. 공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우, 굴렀는데. 아, 이 돈 쓰면 구할 수 있구나. 이러면 문제가 안 되지. 와, 이 장수풍뎅이 자식아. 가드하고
카드. 아, 이건 카드 안 되는구나. 이크. 오, 엄마야. 아이, 바로 굴렀는데. 야, 큰일 났다. 빨리. 오케이. 아, 이게 뭐 하는 기고? 와. 魔法使いルカインのものと思われる遺骨を発見した. 200골드밖에 안 썼네. 괜찮아, 이 정도면. 자, 피급 3개 얻었어. 어, 괜히 C급 아까 깠다는 생각이 드는데. B급 같은 거 지금 다 깔걸. 레벨업. 레벨업. 그래, 이게 어려운 미션이었다고. 자, 이제 루카인을 내 동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루카인의 별을 얻었습니다. 전리품. B급. 감정. 최대 HP 11%. 다운 중인 적에게 강한 데미지, 자연으로부터 받는 데미지. 자, 일단 획득을 하고. 최대 HP 11이면은 지금 내 HP가 몇이냐? 이거 되게 쓰레기인데? 공격 데미지 6%. 일단 그 게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니까 B급도 한번 까보고 막 C급도 까보고 그러는 거죠. 나중에 가면 S급 아니면 안 까겠지. 다 갖다 버리겠지 그냥. 스데니 루카인은 신데이다. 요새와 킷도 가나시무다로. 기와 오모이가 루카인의 토에 있대. 카노조니. 아, 루카인은 내가 살릴 수 있는 캐릭이 아닌가 보다. 장비. 지금 레벨 5지? 공격 데미지 올리고. 아까 무기를 못 바꿔서 그래. 이거 지금 내가 착용한 건가? 아니잖아. 아, 이렇게 해야 내가 저기구나. 아, 오게 바리. 스킬 확인. 스킬을 어디서 찍는 거지? 아, 얘 부활시킬 수 있네. 부활시켜야겠다. 이 뼈다구 새끼 다시 부활시킬 수 있었네. 가와키오 미다시 사마요. 아, 빨리 있나 임마. 아니, 사원이 아닌데? 저, 나 잘못 들어왔습니다. 이라시. 도레니 쓰르노? 아이템 구입. 도레니 쓰르노?
그래, 이 물약이 좀. 어? 저 내가 뭘 산 거지 지금? 내가 뭘 산 거지? 아, 이게 사용량을 늘리고 보충량이 16, 이게 사용량 3개밖에 안 되는 거구나. 사용 횟수 7.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는 거냐? 그럼 이제 물약을 10개 쓸 수 있는 거지? 스킬 10대야. 소지 포인트 3. 자, 일단 골드 힐링 하나 배우고 체력 업그레이드 어디 갔어? 최대치 증가. 음식의 회복량 증가. 탱커형으로 가자. 롤레스의 지하 미궁. 아이고, 옛 왕도의 폐허. 고대 신전의 유적. 네, 말씀하세요. 자, 일단 그 법사, 아, 그 누구냐, 얘 데리고 가야지. 얘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요. 제가 레벨 5인데 그래도 데리고 가야지. 이 엘프가 레벨이 1밖에 안 됐었어. 그래갖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어 아까. 아이, 그게 좀 안 좋았네. 자, 지금 어디로 가라고 그랬지? 루카인의 탑? 루카인의 탑이 어디야? 아, 오래된 탑으로 가면 되는구나. 研究室に入ると主の不幸を察して妖精が君の周りを飛び回る盗賊のロニが袋の中からそっとルカインの骨を取り出した。 아, 그래요? 한번 죽으면 못 살리는 애고 얘는 내가 다시 죽으면 뼈다구다 그거지? ルカインの骨を見た妖精は悲しむというより騒ぎ始めた。そして君の腕を引っ張って塔の外へ連れて行こうとする。잘됐어잘됐어 이렇게 한 놈씩 없애는 것도 괜찮아. 좋은 전략이야. 요새와 김이오 도코카니 안내시타이 요다. 김이와 루카인의 혼에를 못테 ついていく 것이니시타. 자, 그럼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가나온 사원에 가라. 다시 살려보자. 寺院の回廊へ足を踏み入れると奥から穏やかな声が響いた。何かお困りのようですね。僧侶はそう言って君に近づいた。君はダメで元々の僧侶に預けた。新たな脈動を感じ、새로운 맥동을 선사하고 갈증을 채워주고 똑같잖아 멘트. 魂を見死を巻き戻し目覚めさせたまえ. 일판하고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祈りは女神に届き骨の集まりは血肉をまとって再び息を吹き返す. 그러니까 지금 소설을 키웠을 걸이라는 생각이 장난 아니게 드는데. 復活したルカインは奇跡に驚いていた. 君に何度も礼を言って研究室を訪れるよう伝えた。
소시테 카레와 후루이 도에 또 모두 알케이드 님 이거 방송국에 올려 주세요. 메일 말고 방송국으로 올려 주세요. 復活した 마호츠카이 루카인와 마치니 아루 후루비타 도에는 마을에 있는 오래된 탑으로 되돌아갔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따라가자. 진짜 늙어 죽었을 거 같기도 해. 난노 요카나? 그가 있는 곳을 찾아가자. 오래된 탑. 엔딩이 몇 시간 걸리는 줄 몰라요. 오래된 탑의 연구실에선 마법사 루카인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활 후유증 때문인지 그는 최근 일어난 일을 확실히 기억하지는 못한다. 마법사 월레스를 방문한 이유를 물어도 기억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을 뿐이다. 코가 왜 이렇게 길어? 루카인은 룬이라는 마법을 룬? 룬 시스템까지 있어? 정령과 요정이 깊이 관련된 모양이다. 요정 친구가 있는 것은 그것 때문인 걸까? 루카인은 그 친구를 정식으로 다시 소개했다. 그녀 이름은 티키. 호기심이 너무 강한 나머지 요정의 숲에서 뛰쳐나온 벨려... 아... 저 가출 청소년이구만. 그대는 앞으로 이 마법의 상품을 값싸게 넘겨받을 수가 있다. 만약 그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이라면 이곳에서 질문해도 좋다. 아, 풀산판 57,000원입니다. 좋아, 가르쳐주지. 그렇게 말한 뒤에 루카인은 눈을 반짝이며 룬에 대해 즐겁게 강의하기 시작했다. 룬이란 정령과 요정이 각지에서 새겨놓은 마법 문자를 말한다. 그대도 지난 모험에서 이미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룬을 만지면 글자가 반짝이면서 떠오른다. 룬은 3문자의 조합이며 다양한 초자연적 효과를 발휘한다. 그 초자연적 현상이 바로 룬 마법이다. 다만 룬은 정령이나 요정이 그곳에 없으면 초자연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 자칫 장황해질 수 있는 강의를 요약하면 대략 그런 내용인 듯하다. 문득 정신을 차리니 요정 티키가 그대의 뒤에 찰싹 달라붙는다. 그녀를 구하고 소원을 이루어진 그대가 상당히 요것 봐라. 요것도 오빠의 마력에 빠졌구만요. 팅크벨 여성여고 요거. 앞으로 그대의 모험에는 그녀가 동행하게 된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요정은 숨겨진 물건을 찾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마음대로 하게 놔두자. 하이, 나 이거 이러다 이거 쇠고랑 차는 거 아닌가 몰라 이거. 자, 모험자 길드에 들려라. 길드에는 왕성이 그대에게 보낸 편지가 도착해 있었다. 편지에는 신속히 왕성으로 출두하라고 써있었다. 자, 일단 스킬 포인트는 이제 없고 의뢰도 전부 다 받아놓은 상태고 길드에서 나가도록 하죠. 왕정의 소관은 아마도 최초의 요비다시다. 아, 이게 왕의 동생. 왕 뒤치게 하려고 대기 중인 놈. 대립하는 재상 쪽에서 일하고 있는 그대는 이 사나이에게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임이 틀림없다. 그대는 황급히 태세를 갖추었다. 위병들은 이미 검을 뽑았고 출구는 가로막게 도망칠 곳이 없다. 딘 공작은 그대를 향해 온화한 말투로 입을 뗐다. 그리고 그대 개인에게 임무를 의뢰하고 싶다고 제안해왔다. 도망칠 곳 없는 그대에게는 의뢰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깝다. 그 임무 내용이란 국경에 있는 빌바론 요새를 정찰하는 것이었다. 계곡과 이어진 거대한 지하 동굴에 만들어진 유충제는 흔히 지하 요새라 불렸다. 원래는 오크군의 침공을 막기 위한 방어 거점이지만 지금은 적의 손에 떨어진 상태다. 적의 세력권으로 잠입해 부대 배치와 침공 루트 등을 조사해오라는 것이었다. 상당히 위험한 임무로 보이지만 거절한다면 당장이라도 위병들이 공격해올 것 같았다. 그대는 어쩔 수 없이 임무를 받아들였다. 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제 공격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미션을 진행한다는 얘기지. 미션은 굉장히 위험한 미션이고.
아, 디렉터가 던전 앤 드래곤 만든 사람이라지? 아이고! 니들 괜찮? 야, 니들 괜찮냐? 야, 야, 버튼 잘못 눌렀는데. 니들도 맞는구나? 어휴, 야, 니들 왜 맞아? 야, 팬티도 그냥 팬티가 아니, 티팬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지금? 어, 우리 이러지 말자. 오늘 안 그래도, 그나마 알고 지내던 BJ 한 명이 훅 간 날인데. 지하 요새. 계곡에 구축된 지하 요새는 현재 오크군이 제압하고 있다. 다리야 내려와라. 어, 이제 빈결이 걸리네. 그렇지, 무기가 이 정도는 돼야지. 오, 토네이도. 어, 짱인데? 자, 상자 까. 이 이속 같은 게 좀 일단 빨라야 되는데. 얘 왜 갑자기 뛰어다니지? 버프인가? 이건 뭐야? 오크 주방장이다. 호코블린이네, 고블린. 오크가 아니라 고블린이네. 저 잡힌 우리는 뭐지? 아, 저게 오크고 이제 고블린을 잡아먹는 거구만. 요리사는 그대들의 기척을 눈치채고 응시하고 있다. 하지만 눈이 좋지 않은지 순식간에 소문 그대들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 시간이 흐르자 요리사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는지 다시 고기를 썰기 시작했다. 고블린의 절규가 울려 퍼지는 와중에 그대들은 몰래 방을 빠져나왔다. 어, 지금은 팬픽 팬아트 이벤트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 후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상품도 짱짱하게 걸려있습니다. 야, 크로스보 하나 먹어보자. 그렇죠. 어, 내 음식들. 그렇죠. 어, 뭐야 이거? 안 부시지는 건가? 자, 새로운 동료를 얻을 수 있겠다. 뼈다구를 입수했지. 니들이 처리해. 잘하고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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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에이씨. 어, 이태원 꿀 후. 팡님, 팡팡. 예, 감사합니다. 글씨가 이렇게 안 보이지, 잘? 이게 눈이 어두워졌어. 어, 이태원님 감사합니다. 초콜릿 10개 고마워요. 야, 이거 동료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야, 확실히 세졌어. 씨, 장비빨이야. 죽었네? 자, 돈을 먹으면 피가 차지 지금 스킬 때문에. 어디가 이 자식아. 가자. 이건 캐시템이 없잖아. 콘솔 게임이라 캐시템 같은 게 없어요. 캐시템이 있으면은 게임이 이게 좀 하는 맛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나는? 오, 깜짝이야. 아싸.